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식투자연구소 박정희 대표께서 내일장 간판주로 지켜보신 종목 보니까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상황과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주목을 케어랩스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약국 검색 서비스 굿닥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150만 명으로 월간 활성자 사용자가 이 같은 이 플랫폼 대비 월등히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 뭐 똑딱 95만 명, 닥터나우 한 10만 명 정도 경쟁 플랫폼보다 훨씬 좀 우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각력이 조만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8,200원 요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원격 진료 관련 주들이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1,063억인데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다른 원격 진료 관련 주 대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메이저들의 수급력을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메이저들 특히 이제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잘못되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외국인 누적 순매수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반등력, 시장만 조금 괜찮아진다면 기술적 반등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한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 근데 혹여라도 8,7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지속적인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을 텐데요. 케어랩스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8,00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네. 이대로 한 8,900원, 8,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8,700원을 돌파한다면 지속적인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8,000원을 이탈시킨다면 7,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손절 라인 잡고 이탈되면 7,500원 정도 자리에서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고 조선일 대표께서 주목 하시는 내일장 간판 유스홀딩스네요. 네, 유스홀딩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한진해운의 여러분 지주사입니다. 네. 1950년도에 만들어졌고 뭐 88 올림픽 때 한진해운을 인수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2009년도에 해운 사업을 또 신설하고 법인을 만들면서 포괄 사업으로 지주사 전환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유스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이 특이한 점은 금년 3월 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본사가 있었는데 건물을 매각하면서 그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네. 2,000억이 넘는 돈을 매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돈을 왜 다른 신사업을 투자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주주에 나눠주지 않느냐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주주들의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그러죠. 에 의해서 3월 주총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1,000원씩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절반인 500원을 배당을 하면서 6년 만에 2019년도 이후에 배당을 못 줬죠. 적자가 네. 나서. 근데 6년 만에 다시 배당을 줬는데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기다가 네.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4월 28일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벌었구나, 갖고 있구나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에다가 조정을 잘 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네. 8월 14일 날 공개 매수가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총 122만 6,994주를 전체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900억 이상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현금이. 그래서 매수를 다 끝났고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엔 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조정이 차트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을 단기적으로 4월 달 이후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한 5개월 이상 했는데 지금 조정하기 조정을 조금만 5,8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밑으로 오신다면은 매수하기 참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 고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에 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이 도달을 하면 절반 정도 비중 정도 줄여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50% 정도는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간판주로 두 분 전문가 유스홀딩스 또 케어랩스 매매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다시 시작하는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